안녕하세요. 공예를 쉽게 알려주는 채널 피라트 DI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나뭇잎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식할 수 있는 장식용 오너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2mm하고 1.75mm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거는 지금 1.75로 만들어서 좀 작은 사이즈로 했고, 요거는 다 2mm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2mm로 만들면서도 여기 이제 개수를 몇개 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배우셔서 예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2mm 환심 90cm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이 더 길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요거 두 개를 우리 뭐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여러 가지 매듭하면서 했던 처음 시작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원형 매듭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위로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 밑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일자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아래로 왔으니까 여기 위, 그다음에 아래, 그다음에 위, 아래 해서 요렇게 해서 안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모양을 돌리면 우리 여태까지 매듭할 때마다 제일 기본으로 항상 시작 부분은 똑같았었죠. 이렇게 여기를 요 고리가 너무 크지 않게 작게 만들어 주실 거라서 요두 개를 갖다가 요렇게 당겨 주시고, 이렇게 당겨 주시고, 그다음에 요 양쪽에 있는 고리는 이 얘하고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안에 거 먼저 잡아당겨 주시고, 바깥에 거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당겨 주시고, 요 가운데 고리가 우선은 중앙에 잘 오도록 해 주시고, 좀더 작게 고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개의 고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옆에를 하기 전에 지금 얘는 이 위로 나왔잖아요. 요거는 지금 아래에 있고, 그러면 이두 개가 교차해서 만나는데, 얘는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다음에 얘는 위로 올라갈 거고, 얘는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게 X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셨죠? 그래서 X자로 교차를 한 다음에 이제 요 구멍으로 얘네들을 넣어 줄 거예요. 넣어 주는데 지금 요 밑에 있는 아이하고 반대쪽으로 오게 해줄 거라서 지금 얘가 아래에 있으면 얘는 위로 생기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이 위로, 얘두 개가 이 위로 올수 있게, 그러니까 한 번은 아래에 한 번은 위에가 되겠죠. 위로 올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리에 이렇게 한번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 거 먼저 잡아당기고, 그다음 줄 잡아당기고. 이게 나뭇잎 모양이라서 약간 살짝 조금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잘 생각하시면 조금 모양을 더 이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리보다 약간 살짝 두 번째 오는 고리는 조금 살짝 크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퍼지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얘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아까 지금 방금 이쪽 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얘가 지금 밑으로 왔으니까 얘는 지금 이 위로 가게 해줄 거라서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얘가 위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위로 하고서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 먼저 잡아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줄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크기 맞춰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요 양쪽에 고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크기가 됐는지 여기에서 잘 모양을 잡아 주시면 돼요. 지금 얘보다 얘가 좀 크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잡아당겨서 크기를 이렇게 맞춰 줄게요. 저는 요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아래쪽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번엔 위로 가야 되고 얘는 위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번에 아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X로 다시 교차. 그래서 이렇게 교차. 그 다음에 다시 반복. 얘를 여기 지금 아래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해서 요 아래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안에 있는 줄 먼저 잡아당기고 바깥에 줄 잡아당기고 여기 고리 크기 맞춰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되니까 요게 밑에 왔으니까 얘는 이 아래로 가서 위로 나오라고 했죠.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게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안에 줄 잡아당기고 바깥에 줄 잡아당기고 그리고 양쪽에 크기 보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서 나온 건 위로 위로 나온 건 아래로 교차 여기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고리가 생기게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세 개 고리가 생기게 이거는 네 개 고리가 생기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활용하실 때는 그 쓰임새에 맞게 개수를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만들 거는 4개에서 5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딴 때보다 약간 여기를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1개 정도만 더 해도 모양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서는 한 번만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교차한 데서 여기 모양 사이즈 잘 맞춰주시고 한 번만 더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가 아래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줄부터 당겨주시고 바깥에 줄 당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지금 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요 밑에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안에 거 잡아당겨 주시고 바깥에 거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지금 제가 네 개로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은 조금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것보다 좀 작게 해주시는 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여기보다 줄여나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한 개를 더 해주실 거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정도 크기로 한 다음에 요 밑에 오는 거를 좀 작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 교차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로 나온 건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위쪽으로 나온 건 아래로 내려주시고 해서 요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쪽에다 끼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으로 넣어 주시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쪽 구멍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만든 거하고 모양을 약간 제가 다르게 해봤어요. 더 좀 통통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취향껏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쇠고리로 만드셔도 되고 뭐 핀이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구니를 만들어서 바구니에 장식용으로 달았는데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관심 어린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